NH농협 손해보험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로 배우는 농산물 요리 교실을 열고 그 첫 번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지난 26일 NH농협 손해보험 오병관 대표이사와 헤아림 봉사단원 20명이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. 이날 아이들과 함께 짝을 이뤄 농산물로 동화 주제를 표현하는 창작 요리 활동의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한 건데요. 꼬마 김밥을 만들며 서로 간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하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저희도 그냥 같은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NH농협 손해보험은 매월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촌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